가 최고고 거의 이길 수 없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하고 비교해서는? 뭐 중국의 네. 주력이 네. 지금 이 배터리 경쟁력 격차가 있는 건지 대표님 보기에는 경쟁력 격차가 한중 기업 간에 확실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중국 계열하고 우리 이 대표 말씀한 한국 계열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네. 중국 하면요. 네. 항상 보는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국의 킹달러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산업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산업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2차전지 산업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글로벌 내 지금 여러 국가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주요하게는 활발한 시장 경쟁과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확보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정부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대표적인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전 상임이사셨고 지금은 한국 ESS산업진흥회 박용성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대표로 계시는 유로닉스 이중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사석에서 여러 번 만나서 익숙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좀 편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 우리 박영선 박사님은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특히 공학 박사로 많이 알려지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때는 많은 그 이 관련 지식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오늘 주제 관련해서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이제 교통안전공단, 네. 그래서 자동차 안전연구원 네.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전, 그죠 네. 안전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네. 감축 목표. 네. 그 업무를 이제 실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그 늘어남에 따라 이 전기 자동차를 단지 이동 수단을 넘어서 어떤 국가의 전력 수요 갈 측면에서 좀 뭔가 활용이 돼야 된다.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운행 단계에서부터 폐차했을 때 사용 네. 배터리 이를 어떻게 하면 전력 수요 관리, 온실가스 줄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방안도 만들고 그런 거 했습니다. 되게 저는 여기가 자동차가 우리는 그냥 이동 순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이거는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력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쪽 관련 좀 더 효율적인 플랫폼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쪽을 많이 연구하신 거네요. 네네. 아,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대표님 만났을 때 여기 유로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의 경쟁력을 확고히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로닉스는 네. 배터리 쉘을 고객사의 그 뭐 전기 회사가 되겠죠. 전자 제품 회사의 네. 요구에 맞게끔 저희가 모델링, 뭐 패킹, 일종의 패커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이템으로 이제 전동 공구, PMD라고 해서 개인 이동 수단, 그리고 이제 기타 중소형 ESS를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뭐 실제 저희 회사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배터리가 개발 생산이 되면은 그 배터리 수요체인 각 제조사들이 이제 자기의 배터리에 맞게끔 이런 프로세스를 입혀서 안전체로 만드는 게 이제 배터리 모듈 패킹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고 뭐 또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킥보드 회사가 있으면 이 킥보드 회사가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배터리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배터리 수급을 해서 그 이제 고객사 요구에 맞게끔 수급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듈링을 기획하고 거기에 이제 BMS라든가 PCS 회로를 입혀서
완전한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고 그 배터리 팩이 그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을 한 회사고 저희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 중에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아닌 다른 뭐 벤처기업인데 기존 것보다 용량이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폭발하지 않고 수명이 길고 그리고 충전이 빠르면서 저온에서도 뭐 효율이 좋은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저희 협력사가 있어 파트너가 있어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이제 또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박사님께서는 공공기관 주요직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안전화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 업계에서 우리 공화박사 박영성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다른 어떤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정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안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는데 필요해서 가끔씩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야 전기자동차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쏟아 나오는 저러한 차용 배터리 저걸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잘 활용했을 것인가 사실 그 두 군데 상당히 전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두 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 갖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많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그 실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전략적 발전 측면에서도 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리서치도 하셨고 또 실제 전략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2022년 기업의 측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 배터리 3사의 발전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약진하는 것이 눈에 띄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탑10에 6개가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뭐 CLB, 그다음 선워더, 그다음 고쉐하고 에스볼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미미했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하고 SK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요. 일단 3원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했는데 이제 LFP를 하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뭐 셀트팩이라든가 셀트바디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술력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번에 주목할 만한 일이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본을 포함한 이제 과거의 2강 1중으로 가다가 이제 일본이 쇠퇴하면서 이제 2강 1약으로 가는 것도 굉장한 이슈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또 일본이 IRA에 대해서 또 배신감을 느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어쨌든 총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나라가 지금 뭐 북미하고 뭐 유럽에 이제 공장 설립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는 점유율이 올랐으니까 양적으로는 중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질적으로는 한국의 승리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의 어떤 특성상 기술력을 아직은 당분간은 한국 기업을 넘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셀 경쟁력은 중국에가 최고고 거의 이길 수 없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이 공급망 구축에서 셀은 결국 가성비를 맞추려면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걸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 회사가 지금 셀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럼 중국하고 비교해서 지금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하고 비교해서는? 뭐 중국의 주력이 이제 LFP, 리튬인산처리고 한국은 이제 NCM, 삼원계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히스토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일본이 사실은 배터리의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가 그 LCO라고 해서 리튬 코발트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뭐 지금 현재 휴대폰도 그 쓰이고 있고 과거에 90년대에 이제 뭐 디지털 카비 디카라던가 뭐 방송 장비 같은 게 다 이제 LCO가 들어가는데 그 LCO 배터리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이제 미국에 굿 이너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개발하신 LCO 배터리를 사실 상용화시킨 거는 일본의 소니였어요. 소니가 91년도 상용화시키고 나서 저희 LG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 화학이죠. LG 화학에서 93년인가 하여튼 중반에 배터리 사업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술을 갖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됐고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NCM 계열보다 좀 떨어지는 네. 좀 기술력이 조금 부족, 좀 떨어지는 그런 LFP를 손을 대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은 LFP, 한국은 NCM인데 기술력은 사실 한국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이 LFP가 안정성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가격 단가 자체가 NCM보다 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 소형 전기차에는 거의 LFP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향후 ES 시장에서도 LFP가 안정성을 무기 삼아서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NCM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박영수 박사님 전문가시니까 그 이제 이 대표님 말씀 중에 이게 폭발하지 않고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술적으로.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LFP와 NCM 이 두 개 계열로 보면 한국은 이제 말씀하신 NCM 쪽으로 가는데 이게 니콜이 들어가 이상은 폭발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LFP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중국 계열하고 우리 이 대표 말씀한 한국 계열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네. 중국 하면요. 네. 제가 항상 보는 게 네. 중국의 인구가 16억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5천만 명. 네, 네. 우리의 몇 배죠, 그러면? 네,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거기 사실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책을 필 때는 기본적으로 NCM을 100으로 봤을 때 네. 그냥 통상적으로 NCM을 100으로 봤을 때 LFP는 성능, 네. 뭐 에너지 밀도나 주행거리 한 70% 정도 수준 네. 네, 그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가격은 네. 70% 네. 대신 그 화재 안전은 한 130% 30% 좋고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네, 네. 그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에 의해서 네. 요 뭐 격차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NCM 같은 경우는 어떤 고성능 승용차든가 여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FP 같은 거는 우리가 상용차라든가 ESS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서로 경쟁적으로 보다 보다는 뭔가 그 상호 그 특성에 맞게 보급하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는 LFP대로의 장점이 있고 네. NCM은 NCM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 대표님 그 테슬라가 결국은 LFP 쪽으로 택했잖아요. NCM 쪽 3호계열은 그 우리가 소방 그 불 끄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쓸수록 화재가 더 커지고 완전 연소될 때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화재 진압이 안 되거든요. 네. 이 화학적 원리에서 지금 거기서 하는 기술은 이런 거 해결이 된 거예요? 일단은 네. 뭐 배터리의 네. 안정성 관련해서는 네. 사실 LFP나 NCM이나 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네. 사실 폭발은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배터리 폭발이라는 거는 이제 네. 양극재, 음극재가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만나면서 퍼져지는 거기 네.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이라면 다 똑같은 폭발이 되는데 네. 이제 자연발화인 경우에는 이제 LFP가 좀 이제 높다고 알고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현재 기술 자체가 많이 좀 진보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배터리 모듈팩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필러를 넣어요. 그러니까 네. 방열 필러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이제 열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열 필러를 넣어서 열을 낮추고 뭐 저희 협력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배터리가 셀 단위에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쇄 폭발로 터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연 발화인 경우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격벽 어떤 기술로 해서 하나가 폭발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걸로 퍼지지 않고 그렇게 안정성 예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기타 뭐 예전에 뭐 ESS 화재 같은 경우가 뭐 벌써 아시겠지만 BMS라든가 PGS EMS의 그런 어떤 그 설계나 회로 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는 기술이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컨트롤러 어떤 시스템 기술이 많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부적인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면 자연 발화인 경우에는 지금 많이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나면 진압을 못하느냐? 네. 활활 타냐? 그렇죠.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은 네. 진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네. 가솔린 네. 휘발유통이에요. 네. 외부적으로 엄청 위험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진압이 돼. 예. 그리고 크게 나지도 않고.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여기 보면 성분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배터리 자체 성분에 연료 성분하고 산소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화재라는 것은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외부 충격 세 가지 요인에 전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구조가 양극재가 있고 중간에 분리막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해질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극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가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질 이게 바로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CH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 성분이 CH 연료 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연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네. 연료 성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극재 있습니까? 양극재 네. 양극재 보면 밑에 보다시피
NCM, 네. 니켈, 코발트, 망간, O2.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양극재 산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만약 화재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화재를 진압한다 그러면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압하기 힘들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어떻게 하면 아까 외부 충격이나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NCM이든 LFP든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안에 있는 연료 성분을 줄일까? CH 성분을 줄일까? 그거 뭐 같이 뭐 전고체 배터리든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구조를 보고 실제적으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이 안에 있는 성분, 연료 성분을 좀 줄이고 산소 성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외부의 충격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 안전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을 거고요. 아 그러면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네. 지금 여러 대학에서 지금 국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업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주가 띄우기용 지금 어떤 스토리로 맞이 해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꿈의 배터리 얘기하고 또 뭐 이미 기술적으로도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전고체는 사실 뭐 진짜 말 그대로 폭발하지 않고 수명 길고 뭐 워낙 완벽한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일본이 사실 전고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중국과 한국에 치이면서 이제 전고체로 반전 카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는 사실은 좀 그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고체의 가장 큰 특성이 안에 있는 전해액을 지금 전에 액이지만 이걸 이제 고체로 바꾸는 고체 황화물로 바꾸는 그게 핵심인데 일단 고체 황화물이 너무 비싸요.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는 야 이거는 뭐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뭐 10억대 차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격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화물 안에서 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가스 발생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화에 10년이 걸린다, 2030 얘기도 하고, 또 일본도 원래는 2030년까지 상용화해서 출시하려고 했는데, 30년 이후로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네. 제가. 아, 그래서 지금 LFP와 NCM 장단점을 지금 주제로 우리가 얘기 나누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술의 개발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게 미국이 제재를 지금 여기 2차전지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한국 여기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경쟁력도 미국 시장에서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 보면 글로벌 10대 배터리 기업 중 6곳이 중국입니다. 특히 CATL 점유율이 지금 35%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NG연소는 지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LP 배터리에 대한 선호인데요.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확실히 그 한중이 지금 이 배터리 경쟁력 격차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기에는 경쟁력 격차가 한중 기업 간에 확실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고 교수님 질문에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생산을 중국에서 하면서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LFP를 안 쓰면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LFP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탑 10에 6개가 중국 기업이고 이제 저희가 3개,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제 일본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표현은 이제 2강 1 중에서 지금 2강 1 약으로 갔습니다. 일본이 약으로 갔죠, 이제. 아, 일본이 약으로 생각.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유율은 중국보다 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을 빼면 저희가 더 앞서요. 아, 글로벌 시장에서? 예,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에서 봐야 되는 게 보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국 그 완성차 업체들 포함해서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중국 거 안 쓰면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중국은 NCM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글로벌 1위인 CATL도 주력은 NCM입니다. 맞습니다. 예. NCM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의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네요. 테슬라가 사실 LFP 계열을 선택한 이유는 난 안전성 때문에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네. 보조금 정책 때문에 선택한 맞습니다. 걸로. 아, 그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고 그리고 네. 이제 최근 중국 유관부처 발표에 따르면 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보다 NCM이 55% 네.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높아지고 네. 있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소형 전기차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LFP가 어울렸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가전도 그렇고 뭐 어떤 생활용품 뭐 물건을 살 때 네. 바잉 파워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좋은 차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도 태동기에는 소형 전기차로 가다가 네. 이제 중형하고 대형으로 가기 시작하는 네.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형과 대형으로 가다 하려다 보니까 LFP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NCM의 어떤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이제 시에이텔이나 뭐 비아디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도 LFP는 그만큼 됐다. 기술이 네.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또 중형 대형 차를 위해서 이제는 NCM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실제 사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 지금 합작법인 공장 설립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네. 13건 중 9건은 LG, SK, 삼성 등 K배터리 업체와 한 걸로 나타나서는 확실히 이 대표님 말씀대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 지금 관련법뿐만 아니라 IRA라고 네.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대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를 이번에 못 받아서 굉장히 지금 국회의원을 가서 항의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글로벌의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이 차전지 원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면은 뭐 높은 거 90%, 70%. 뭐 80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IRA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표님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원자재 확보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 뭐 다들 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기차 시장이 네. 그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집중 육성하게 된 계기는 그 내연기관을 하다 보니까 이 엔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 이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해서 내연기관을 네. 포기하고 눈을 빨리 돌려서 이제 전기차로 집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또 광물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뭐 일대일로 통해서 어쨌든 네. 막 사고 있는데 사들이고 있는데 그 광물의 원자재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가지고 재련을 한 기술을 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 재련이란 거는 아무래도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련하다 보면 이제 그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이 희토류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자재나 광물이 없어서가 네. 아니라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렇죠. 공장을 불허한 부분이고 근데 중국은 그렇죠. 희토류처럼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좀 무시하고 한 좀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재련 산업이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공급망에 거의 뭐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따라오지만 그렇죠. 좀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배터리는 하는 순간에 지금 중국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다가는 중국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를 통해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들겠다는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이 네. 광물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우리 박 박사님 그 지금 여기 환경오염 문제가 나왔는데요. 소재 광물을 우리가 개발한 단계도 그렇고 전기차 사실 환경오염 이슈도 엄청 지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적으로 저희가 이 전기차를 이제 공급하는 네. 게 네. 그런 기후변화, 네. 넷저리 2050, 네.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네. 전기차를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CO2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근데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기관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들어가는 전기,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네. 이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보다시피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렇죠. 하고 네. 요새 많이 비교해요. 하이브리드 네. 자동차, 전기 자동차하고.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요타의 프리우스였지만 지금은 현대자동차 기술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거의 뭐 현대자동차의 그 하이브리드 연비나 이게 네. 거의 뭐 도요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1km 네. 저기 뭐냐면 1km 가는데 한 보통 한 80g 정도 그림에 보다시피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나라 화력 발전 비율이 네. 한 75%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걸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전기 자동차를 뭐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뭐 CO2도 있겠지만 네. 그건 디테일한 자료가 없어요. 네. 현재 이거 나와 있는 자료니까 현재 우리나라 조건에서 보면 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CO2 국가적으로 봤을 때 CO2의 발생량이 거의 비슷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가솔린이나 디젤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자동차의 기술은 엄청 발전돼 있고 발전소의 발전 구조 자체는 그대로 아직도 그 이 화력 발전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이까지 비슷한 수준이다. 이게. 그럼 결국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이 넷제로 네. 사실은 탄소 제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왔는데 네. 지금 현 조건 하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취지에 맞으려면 어떻게 네.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발전 네. 현황입니다. 이와 같이 네. 유연탄이 그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LNG가 한 26% 기타 네.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 발전 비율이 현재 비율이 한 75% 됩니다. 화력 발전 비율이. 그러면 옆에 있는 코리아 해가지고 온실가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자동차. 네.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가 한 16.9% 17% 돼요. 자동차에서 줄였어. 전기차로. 그럼 밑에 있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에서 막 한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 구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신재생. 신재생 같은 경우를 2012년에 보면 이게 한 1% 되죠? 네. 그러면서 쭉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거의 11%까지 해가지고 네. 그 발전 비율이 이제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재생을 늘리고 있고. 풍력은 지금 비율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서 우리가 합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양과 풍력, 수력주를 합치면 네. 그 자체가 네. 하여튼 그거에 맞춰 정부에서도 현재 발전 비율은 실적으로 설비 자체는 18% 정도까지 돼 있어요. 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이 사실은 저 효율 그렇죠. 때문에 한 그렇죠.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향후에 우리가 2030년, 2050년에 넷제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무탄소 발전이 증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전기 자동차 보급받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네. 이와 같이 현재 산업부에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어요. 네. 그거 맞춰가지고 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원자력은 18년에 23.4%에서 30년에 32% 늘리겠다. 30%.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네. 45%에서 19% 줄이고 네. 그다음에 신재생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발전 비율이 6%에서 18년 6%에서 20%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같이 늘리는 예, 예,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원자력이라든가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 늘리는 것도 우리 국내 여건에 맞게 사실 이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30년에 이런 식으로 네. 했을 때 과연 온실가스를 2030 맞출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뭔가 좀 계산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한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도 과연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CO2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저감되는 네. 건지 같이 네. 이제 정책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같이 분석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기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 또 이게 이슈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낮에는 풍력 발전을 해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는 쓰면 주로 이런 비중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풍력 네. 발전. 그래서 배터리 저장 기술 혹은 배터리 재사용 우리가 폐배터리 처리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앞으로 산업이 커져야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우리 박사님께서 폐배터리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제 관련해서 폐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진짜 이거 우리가 진짜 탄소 넷제로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활용해야 됩니까? 예, 교수님 네. 말씀대로 네. 10조롤의 전기자동차는 네. 현 단계에서는 사실 CO2 측면이나 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 네. 보면 배터리 네. 상당히 고가고 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했듯이 네. 또 안에 있는 소재나 전량도 수입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단지 이 전기자동차를 네. 저렇게 고가를 들이면서 하는데 네. 아까 말씀했듯이 단지 네. 이동수단으로만 쓰면 안 된다. 네. 저거를 어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 아까 말씀했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를.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전력 사용 측면에서 이, 그렇죠. 이 자동차를 쓴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네. 이 보통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네. 보통 한 70kW 정도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70kW면 네. 저희 아파트가 한 달 사용하는 게 300kW예요. 네. 우리 아파트 쓰는 일주일치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양 자체가 뭐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거를 전력 수요 관리. 네. 실적으로 앞으로 넷째로 2050은 가장 큰 트렌드가 에너지를 전기를 네.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가 낮에는 그저 많이 써요. 네. 여기 통계관리 시스템에 가니까 네. 그냥 단가가 낮에는 한 110원 정도 되고 네. 야간에는 네. 심야는 67원 정도 돼요. 네. 심야 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에 있는 그 배터리를 네. 밤에 충전하고 낮에 쓰고 그러니까 네. 그거죠. 제가 충전해놓으면 밤에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회사 출근해요. 네. 회사 출근해 건물에 꽂아놓으면 네. 건물에서 그걸 쓰는 거죠. 네. 네. 아니면 제가 차를 안 끌고 가. 그런 아파트에서 낮에 쓰는 거죠. 하나 ESS로 이동하는 ESS로 써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후 자동차를 네. 폐차한 다음에 폐기한 다음에 이 배터리도 네. 단지 재활용 네.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ESS나 활용해야 된다. 그럼 충분히 아까 같이 어떤 이 배터리에 한 어떤 CO2라든가 그다음 경제적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그 이 대표님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네. 폐배터리 재활용은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활용 방안이 네.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자동차용 NCM 배터리를 네.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ESS로 네. 들어가는 여러 시도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너무 중요한 사업은 맞는데 네. 제가 한 가지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네. 많은 방안이 앞으로 좀 더 굳혀야 된 네. 필요성은 있지만 네. 지금 이게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네. 아직은 그 전기차용 그 폐배터리가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5년, 7년을 쓰고 그렇죠.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는 때부터 이제 물량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안 동안 기술 개발하고 네. 활용 방안 다 정리해서 몇 년 후에 이제 배터리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네. 가야 시작은 맞는데 이제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전에 교수님 질문하신 네. 것처럼 네. 폐배터리 관련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네. 기술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당장의 매출과 뭐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폐배터리.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 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네. 어떤 자동차의 충전구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막 전기차 충전기 네. 저기 다 표준화돼야 돼요. 네. 그래서 보급되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다 보급된다면 충전기를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프로토콜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충전기 표준화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네. 여기에 맞춰서 네. 여기에 맞춰서 네. 우리가 그 내 배터리를 재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그러한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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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아마 충전기가 요금을 과급하는 네. 그 정도는 기본으로 돼 있고 네. 더 많은 우리가 여기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네.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네. 보는 거고 보통 자동차를 10년 한 20만 킬로 정도를 우리가 운행을 하면 네. 전종가치 한 80% 남아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한 80%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바로 폐기만 됐습니까? 그래서 10년을 그거를 운전한 80%가 네, 보통은 통상 80%고 내가 어떻게 운행에 따라 이게 90%까지 그렇죠. 잔존가치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또 좀 안 네. 좋게 운전하면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80%까지 쓸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바로 폐기하면 안 된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한번 더 써야 되는 거죠. 재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ESS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네. e-mobility라든가 네. 어떤 그 가로등에 어떤 전기라든가 쉽지 않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실질적으로 요거를 하려면 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첫째는 시기적으로 이 같은 폐배터리의 물량이 나오는 게 많지가 않다. 시기적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025년 정도도 한 만 대 정도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럼 그때부터 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한 만 대 정도 물량이 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용 배터리를 쓰는데 네. 막상 이거 관련해서 이 업계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가 좀 과연 이 잔존 가치가
평가하지만 그게 정확하냐.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배터리를 우리가 안전, 그, 과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네.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우리가 재사용한다라고 하면 선두서가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네. 버릴 거냐 이거죠. 네. 아까 말씀했듯이 네. 이 배터리는 네. 재사용해야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지 네. 그냥 폐기하면 CO2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향후 2030년, 50년 되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손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해된 거를 반드시 재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배터리에 대한 거를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네. 우리가 완전 순환 과정입니다. 요 그림에 보다시피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폐차한 다음에 수거센터, 센터 운영으로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회수한 다음에 성능 평가를 해요. 잔존가치 네. 평가를 합니다. 이 배터리에 남아있는 평가 잔존가치가 얼마냐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하는데 16시간이 걸려요. 이 평가한 다음에 보면 배터리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재사용. 재사용. 재순환은 잘 쓰는 네, 겁니다. 네. 그때 배터리 상태가 좀 약간 그렇지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제조. 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 네. 재제조해가 재제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아주 안 좋으면 매각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 재사용이라든가 재제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판별할 때 네. 단지 16시간 가지고 판별하는 거 가지고는 이거를 다시 뭐 ESS 쓴다는 게 안전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태까지 한 게. 네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네. 배터리 이력 관리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배터리 이력 관리. 예, 네. 우선 이제 일단 생산 단계에서 이 자동차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력 관리가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해야 되겠네요. 그 처음부터 딱 하면 이 자동차에 네. 들어가는 배터리는 네. 어디 건지 네. 뭐 LG 건지 그렇죠. LG 엔솔인지 아니면 NCM인지 LFP인지 이력 관리 더 디테일하게는 뭐 모듈별로 관리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확히 그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처음에 차가 나오면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자기 인증하고 여러 가지 결함조사 났을 때 리콜하고 합니다. 그러한 이력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검사랍니다. 검사서 네. 검사할 때 4년, 2년, 2년마다 검사할 때 지금 현재 배터리 간의 BMS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전할 때 네. 200km마다 우리가 보통 그 충전할 수 있는 그렇죠. 충전할 때마다 충전 데이터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잔존가치 환경공단에서 잔존가치 이런 플랫폼을 쫙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데이터의 이력 관리를.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운행 정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우려 위험 예측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위험 예측. 아 이거는 이 상태를 네. 보니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셀범 밸런싱이나 저항값이 이러냐 야가 앞으로 이거 화전할 수 있을 텐데 위험도 예측하고 로직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안전 의연 예측도 하고 이에 대한 기계적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어떤 기계적 변형 충격이라든가 과충전 가방전 그다음 내부 셀 달라 그다음에 열폭주 이어지는지 해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또 하나는 운전자한테도 어떤 그러한 데이터를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켜서 실시간을 보여주고 향후에는 어떤 잔존가치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앞으로 이 재사용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네 성적서 반영 이런 플랫폼을 다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쫙 들어가서 보면서 아, 이 배터리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네. 이거를 구축해 줘야 실적으로 사용 배터리를 사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런 쪽 개념 인식을 하고 있나 이렇게 플랫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부나 네. 국토부 얘기가 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적 사업이라는 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이 업에 종사하는 분 이런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아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어디서 이걸 구축해주면 진짜 이거 사업이 되겠다. 네. 현재는 배터리를 폐차장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게 일주일 될 수도 있고 며칠 될 수 있어요. 이거 단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16시간 소요됩니다. 이게 배터리, 폐배터리를 거기 환경안전공단에서 인증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잔존가치가 얼마인지를 하는데 16시간 소요되는데 우리 박사님이 이거는 새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죠. 모든 그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없어질 때까지 이력 관리가 되고 또 그게 재사용하는 사람들도 정보가 공개되게 투명하고 이런 면에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이 SS 영역에서 한국이 사실은 순위가 지금 한 30위로 끌어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국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아주 악성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